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는 것, 그의 임재, 오늘 이 대로마를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대자배를 통하여 공부하게 되는데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 갖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마루가타 야웨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벳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 만왕의 왕 만주 예슈아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도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웨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벳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바쉼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우리 김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토라 포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8장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태짜배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부터 성막을 지으라고 테르마 예물을 가져오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금신상을 섬긴 그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태잡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제사장의 예복은 예슈아의 구원의 옷이요 말키제덱의 예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지키면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제사장의 그 직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대자배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니까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하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타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니 야훼 하나님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으실 적에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국가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됐는데 아니 오늘 28장에 보니까 제사장을 유지하는 그 직분을 유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된 것을 봅니다. 오직 레위의 아들 중에 특별히 아하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되게 하라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그를 위하여 위임식을 갖게 하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큰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을 적에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에 있을 적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창세기 12장 절대적인 맹세 언약으로서 말키제덱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이미 누리도록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어긴 경과는 제사장은 못 됩니다. 다가 아닙니다. 이제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대행하는 인물들이 율법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그 말이 없죠. 언약만이죠. 예수와 하마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왕같은 대제사장의 그 뒤를 쫓아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언약을 어긴 뒤에는 제사장을 하야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국가가 아닙니다. 제사장을 하야해가지고 하는 이것이 언약과 율법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태짭의 큰 개요를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해라. 사람이 외모적으로 볼 적에 제일 먼저 구별되는 게 뭡니까? 아, 저 사람은 어제 검정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오늘 흰 옷을 입었다. 이 옷이 얼마나 사람의 신분을 식별하는 도구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장 자격을 잃어버린 나라가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된 뜻으로, 완전한 뜻은 아닙니다. 완전한 뜻은 예수 안에서 다시 back to original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것은 예수 하마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예수와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 범죄한 것을 빚을 갚으시는 그 죽으심을 이룰 때까지는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말키제덱 하늘 코트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heavenly realm, 이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 안에서 다시 우리가 제사장되는 그날이 되기 전까지, 예수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돼.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 차이를 모르고 오늘 이 대자배를 공부하면은 큰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먼저 옷부터 보십시오. 옷을 보니까 대제사장의 예복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예복이 있고, 오늘은 그 성막 안에 성기구 중에 하나가 빠진 금단, 향단이 오늘 돌아보신 대자배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의 옷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거둑과 반포수급과 관과 띠라. 36절은 넌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또 42절은 속바지를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하여 이제 제사장을 하여해가지고 예수와의 오심의 개혁의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8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섬기는 일반 제사장은 4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0절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 여여 띠를 만들며 그들 여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또 그들 여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그래서 대제사장은 8가지, 일반 제사장은 4가지, 그리고 30장에는 금향단으로 끝나게 됩니다. 먼저 오늘 토라포션 대자배에 제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7장 20절의 히브리어를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가 충분히 외우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베아타 테사베 에트브네 이스라엘 바 에크쿠 엘레카 쉐멘 자이차 크티트 레마 올 레하아로트 넬 타미. 타미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기름 등불에 불을 켜라, 그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깊숙하게 지금 언약서가 아닌 율법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론의 제사 시스템, 제사장 시스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에 제사장이 나오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너무 이 육체에 관한 예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끕니다. 그래서 거기에 디테일이라는 것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 깊숙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특별히 출애굽기 거의 전체 상당한 많은 부분에 관한 내용이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예법에 관련된 성막, 제단,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할 때 반드시 히브리어를 히브리서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이 모든 이 그림자, 비유에 관한 템포러리,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이 임시적인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브리타다샤, 이 새 언약으로 토라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아하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자세한 지시사항이 나오지 일반 사람들과 관계가 없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도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이것은 언약서가 아닌 율법서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늘 이 토라 공부를 할 적에 우리의 토라의 초점은 뭐라고요? 우리의 토라의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 하마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토라 포션 테짜벨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데 그 믿는 도리의 포커스가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왜 성막을 짓고 모두가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살려두기 하여 이제 아론의 식구들을 통하여 레위계 통해 제사 시스템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또 제사장도 오직 아론의 가족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는 이 모든 시스템에 관련된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가 있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지만은 아론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하마시아는 죄가 없으시죠. 이 차이를 보지 못하고 오늘 대자배를 공부하면은요 우리가 거기에 라베니카 시스템에 너무 빠져.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토라를 공부하는 서클 가운데 여기에 깊숙이 빠져있는 것 때문에 제3성전, 그 다음에 애니멀 세크리파이스 이런 것들을 지금 막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휩쓸면 안 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도 다릅니다. 보좌도 다릅니다. 무슨 보좌가 다를까요? 이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서 주요 초점이 뭡니까? 히브리서 주요 초점은요.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이에 얼마나 스프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높다 하는 사실을 레위계 통해 제사 시스템과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 비교하는 겁니다. 이 비교 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대자배를 공부하면은 그것은 낙점의 F. 우리 도라시나우께 채점할지 낙점의 F입니다. F. 그러나 히브리서 4장 읽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아라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은 사람들은 A+. 이렇게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레위기 통해 대제사장 아론의 사역은 또 그가 죽을 적의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음 살아있는 아론의 자손이 해야 돼. 그런데 예수아는 부활하신 뒤에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 현재 아론의 식구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우리 예수아 하마시아는 진짜 하늘의 말기제덱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야훼 하나님께 보여. 이건 영적인 리얼리티. 그 뭡니까?
뭐 유튜브나 뭐 이게 나올 적에 실시간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너무 젊은 사람들 그걸 해줘야 되는데 아직 없기 때문에 실시간 뉴스. 왜냐면 모든 뉴스가 이미 녹음된 것, 이미 지난 것 녹음해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있고 그런데 말키제덱 시스템은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하늘에서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 리얼리티를 우리가 구분하고 대자배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의 말키제덱 예수와 하마시약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아론은 죽어서 잠자지만은 예수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하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우라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거리 이걸 야훼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우리의 슬픈 어려운 정말 답답한 이것을 예수께서 다 치유를 하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경험하신 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말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와 하마시앙 말키제덱 대제사장은 하나님이시도 되고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신다. 이게 얼마나 퍼펙트 대제사장입니까? 하나님도 되시고 하셨다. 그 다음에 그의 사역지는요. 지상에 있는 무슨 성전 사람의 손으로 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의 사역지는 하늘 성소입니다. Heavenly, spiritual. Supreme 하나님의 그 깊은 영역을 다 커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루왁 하코데시의 성령이 역사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현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Holy Spirit 우루왁 하코데시 성령이 오신 이유가 도라의 말씀이 내 심, 내 가슴판에 내 하트에 새겨지는 이 사역을 위하여 성령님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와께서의 사역지는 지상의 성소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의 성소라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직접 하나님 옆에 하늘 보좌에 앉아계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분입니까?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는 보통 보좌가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보좌는 지금 제3성전이 없어지면서 제2성전이 없어지면서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AD 70년에 로마를 통하여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흔적 보좌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지성소도 없어졌어요. 메누라도 없어졌어요. 떡상도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분향단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의 보좌는 보통 보좌가 아니라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자배를 공부하면서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보좌죠. 반드시 짐승을 가져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초특급 하이 이 하늘로 가는 이 라켓 타듯이 슉 올라가듯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직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야훼 하나님 보좌에 나갈 때 지금 이 대잡에 나오는 그 시스템은 얼마나 두려운지만,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 그 사람이 성소도 못 들어가요. 오직 아론의 자손과 레위기통의 시스템만 있니까 따구불 됐으면 그러니 얼마나 정말 답답합니까. 요즘 한국에서 90여 개 나라의 선수들이 와서 동계 이 올림픽을 경영하는데 지금 몇몇 세계 지도자들은 블루하우스를 경험을 했어요. 다들 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막 뭐 영접해가지고 청와대까지 대접한 것,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우상 숭배자의 식구들을 청와대에다 대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방카는 괜찮아요. 이방카는 괜찮아요. 우리 딸 형제들이니까. 주다의 그 남편이 커시너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이 지금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행하는데, 작년 12월 달에는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이 나팔을 불었어요. 무슨 나팔을 불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나팔을 불어줬어요. 그런데 그 나팔을 불어주는 그 대통령의 이름도 트럼프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 딸이 온 거는 청와대 영접한 건 저는 허락을 해요. 아니 찬성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보좌 얘기하다가 그냥 하나님 보좌에 무슨 비서실장 같이 역할을 하는데, 이만큼 이 보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반 이 성도들은 여길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건이 지금 영적 현실인데, 우리가 백악관보다도 청와대보다 더 큰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담대히 들어가라. 은혜의 보좌에는 베일도 없어. 옛날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성막에는 성서의 베일 있고 지성서의 베일 있고, 그 보좌를 지키는 이게 굉장히 규율이 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좌통과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일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영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약을 하실 적에 이 죄를 용서하는 이 redemption, 구속의 사건의 계약의 사건이 언제냐면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토라를 공부하면서 계약의 때를 그때 보지 못한 사람은 애팍점이에요. 낙제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속죄에 대한 그 길 중에 예수와의 피가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엄청난 개혁의 사건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개혁의 때까지 이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그 템포러리 사역을 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냐면은 말키제덱의 약속의 언약에 믿는 도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오리지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내용이죠. 오리지널 언약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이 변화를 깨닫지 못하면은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몇 가지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 설명하는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과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이 왜 차이가 나는가? 첫째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세상에 속한 손으로 만든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리지널이 아니고 오리지널 참것의 섀도우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붙들고 위로받지 말고 참것이 오리지널 하늘 송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지. 조금 여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고 또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이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이는 예수와 하마시아인데 히브리서 4장은 예수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제사장 앞에 great 큰 대제사장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레위기 통에 제한된 임시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하는 이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최애 문제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장세기 15장에 있는 모든 언약을 어긴 자들의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이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계통의 제스 시스템은 육체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상 온전하게 할 수, 온전히 이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 겉으로는 예법으로 되지만은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지금 이 토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와께서는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재림을 하십니다. 그 재림하시는 내용이 또 히브리서의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과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가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예수와의 초림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 끝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말은 사실상 예수와께서 오신 이후부터 종말입니다. 초림 때부터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이 또 재림을 커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히브리서 9장에요. 예수와의 초림과 예수와의 재림, 예수와의 초림의 개혁의 때, 그 다음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예수와께 다시 오십니다. 왜? 죄의 문제가 예수와의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심령으로 회개하고 진심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인류의 숙제인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를 우리는 이 도라의 말씀을 도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이런 이 바탕이 없으면은요 아직도 이제 곧 지금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도 굉장한 이 격렬 상태 있죠. 그 다음에 북한과 남한, 북한과 미국,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 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지금 전쟁을 이겨가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은혜 보좌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 그런데 은혜란 말, 라카민, 영어로는 mercy.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를 들으면서 저 산디아고에 있는 미 해군의 병원선이 출항을 해가지고 한국을 향하고 있어요. 그 병원선은 약 1,000명의 환자들, 베드가 있고 의사가 한 100여 명 되고, 병원선이 벌써 떴다면 전쟁 준비예요. 지금 한반도에 전쟁의 구름이 팍 차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는 또 북한의 모든 것을 제재하게, 핵 개발을 포기하게 하여 제재가 들어갔는데 해상봉쇄가 시작돼요. 해상봉쇄. 그래서 그 북한 주변과 나라에 그 중간에 원유를 북한으로 가는 선으로 이렇게 옮겨서 가지고 한 모든 배들을 지금 전부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해상봉쇄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이 제재죠.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그래서 그 병원선이 갔다는 것은 이제 전쟁 시에, 그 뭐 한국에 유명한 병원도 많이 있지만 전쟁 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병원 배를 출동할 정도로 이렇게 시대가 급박했는데, 그 병원선의 이름이 Mercy예요. Mercy. 긍휼. 락함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율법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었죠. 스쿨마스터, 그 다음에 초등교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담당을, 그 클래스에 와서 지금 하나님 섬기를 다시 배웁니다. 왜? 그냥 믿음과 믿음의 관계를 버렸기 때문에, 이 신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이 제사 시스템을 개혁의 때까지 이렇게 마련한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사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임무, 그 다음에 중요한 제사장의 옷, 빨리 가보겠습니다. 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보니까 27장 20절에 돌아보신 제목이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히브리 말로 기름은 쉐멘, 또 감람은 자이트, 순수한 자크, 찌어낸 같은 쉐멘, 자이트, 자크, 같은 순수한 찌어낸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이게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으로 찌었다는 이 같은 이 어원이 되는 세 글자 카프, 타, 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크러쉬를 했는데, 크러쉬라는 거, 이것은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구속을 위한 예수와의 하신 일이 뭡니까? 아주 그냥 크러쉬를 당하셨어요. 예수와께서 창으로 찢으시고 못 받으시고 가시관을 찢으시고 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을 켜게 하여 그 성소 안에 들어있는 맨노라의 등불이 끊이지 않게 하여 계속해서 이 타미드, 매일 듣는 제사 타미드, 매일매일 절대로 끊이지 않고 이 불 꺼지면 큰일 난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율법서를 통하여 제사장의 임무는 성소에 있는 그 등불에 감람유로 찌어낸, 반드시 보통 그냥 삼겹사겹 이런 기름이 아니라 순수한 알고오일 찌어낸 것, 이걸 반드시 해가지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이것이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비상거리입니다. 비상거리.
불 꺼졌다. 큰일 납니다. 불 꺼졌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와에 대하여 여기서 계속해서 매맞고 부서진 상태 또 죄 없이 순수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 그래서 예수와께서 또 이 등불을 위하여 이 등이 꺼지 않게 하라 비치신 예수와 전부 예수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모시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으신 자.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임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등불을 끊임없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하여 순수하고 아주 찐 감람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모시약 예수와의 이름에도 여기에 포함된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거기에 있는 금초 내가 너에게 불을 끄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필요한 제사장의 임무를 줬는데 이것을 나한테 하게 하면은 아예 예수님께서 그 금초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옮겨버리십니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 옮겨버리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네. 처음 사랑을 버리면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순전히 믿음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대로 그대로 만족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그래가지고 등불 켜는 직업이 어림풀. 한마디로 화해당하는 거예요. 금촛대를 옮겨버리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참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등불 켜는 일을 위하여 마태복음 25장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자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처녀를 미련한 자예요. 전부 오늘 이 제사장 임무에서 관련이 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쪽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마지막 때의 메누라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오늘 처음 키워드를 만들게 제사장의 예복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와의 옷이요. 그 다음에 예수와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니까 예수와 하마샤는 말기제대 대제사장이요. 예복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왜 저 목사는 뭐 대첩에 그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 그 얘기만 강조할 것이지 뭐 거기다 막 예수와의 옷을 거기다 붙여놓고 또 말기제덱의 옷이라고 자꾸 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럴 분이 계셔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이죠. 2절에 내 형 아하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을 빅데이 코데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아의 옷은 빅데이 예수아입니다. 빅데이 예수아. 우리가 입는 대상의 예복은 예수아의 옷이다. 빅데이 예수아. 그 빅데이 코데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이 태차회는 반드시 히브리서 4장 특별히 히브리서 9장 9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장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한 번 딱 들어가서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레위기 통의 성막 제사 시스템은 뭐냐? 매일매일 해도 매일매일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옛날 제1성전, 제2성전, 헤롯성전 AD 70년까지 제사장들 얼마나 고단하지 매너나 불 꺼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재단에도 불 꺼지 말아야 하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예수와는 따랑 단번에 끝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그 차이를 계속해서 9장 15절에 이런 말이 하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기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율법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을 예수아의 옷, 빅데이 예수아, 또 의로운 옷, 왕같은 제사장의 옷, 이것을 말키제덱 예복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샤야오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야하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지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며, 이게 구원의 옷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빅데이 예슈아! 구원의 옷입니다. 왜? 단번에 속죄를 드리신 그분이 주모니까.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아론의 제사 시점은 다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앤세스트링을 해가지고 무슨 뭐 DNA 조사를 하는데 예수의 피가 최고예요. 너무 뭐 인종에 무슨 필요하지 말고 예수의 피만 우리가 붙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이 뭡니까? 공의의 겉옷. 이 공의의 옷을 히브리말로 메일제타카 말키제덱.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의 예복은 왜 구원의 옷이요? 예수아의 구원의 옷이요? 왜 말키제덱 옷인가를 오늘 예샤야후 이사야서 61장 10절이 말씀하겠는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더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저는 처음에 볼 때 사모? 우리 사모 아닌가? 목사님 사모, 무슨 사모인 줄 알았는데 이 사모 보니까 히브리말로 관을 말. 비유리 관. 관. 제사장이 오늘 관 쓰죠. 똑같은 제사장 보겠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수로 단장할 것. 오늘 공부하는 이 대자배에 제사장,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흉패가 있죠. 흉패에 12개 뭐가 들어갑니까? 보석이 들어갑니다. 보석. 그래서 그 보석이 12보석이 뭡니까? 레우벤으로부터 계속해가지고 베냐민까지 12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부 오늘 이 제사장 예복을 통하여 우리는 뭘 보냐면요, 구원의 예수와의 옷, 그 다음에 말키제덱 예복,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대자배를 통하여 반드시 입으셔야만 됩니다. 제가 이 예샤야후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관한 말씀에 한국말 번역판을 한번 읽어봤어요. 첫 번째는 공동 번역을 봅시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정말 번역을 잘했네요. 요즘은 뭐 또 킹 제임스 버전 only 그러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구절 구절 구절마다 못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못하다고 생각한 버전이 특정한 번역에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게 하여 야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와 중심의 모든 말씀은 다 취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은 생선 살만 먹고 뼈를 버리듯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판을 보니까 가슴이 뛴다. 나는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굉장히 번역 잘했어요. 이사야서 60장 10절에 이 공동 번역은 저에게 상당히 기쁨을 줍니다. 또 61장 10절에 표준 새 번역은 어떻게 했나요? 신랑에게 제사장 관을 씌우듯이 상당히 잘했네요. 사모를 씌우면 사모. 그보다는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그 다음에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저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관한 한 개역판이라든지 다른 판보다는 이 두 번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28장 4절과 5절에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고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석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영 아론과 그들 아들 들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또 5절에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색과 가는 게 꽃 대신이라. 그래서 거기에 또 호마노를 두 개를 취하여 그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열두 지파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흉패에 들어갈 그 열두 가지 보석을 2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옷으로 다 금태에 돌릴지니. 그래서 여기 자료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아들 레우벤, 시미온, 레비, 예후다, 단, 그 다음에 납탈리, 그 다음에 가드, 아셸, 이사칼, 그 다음에 제블룬, 그 다음에 요셉프, 비냐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차례대로 제사장의 흉패 속에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보석이 또 나옵니다. 거룩한 성, 성 그 문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12절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아를 기다리는 신부들이요. 이스라엘의 그라프트인 하셨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1장에 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접붙임을 당해야 해요. 왜? 대제사장의 흉패도 열두 지파의 이름, 살 성의 문도 열두 지파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토라의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야하콥의 집에 그라프트된 접붙임을 통하여 속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와의 관점에서 토라의 알렙과 탑, 우림과 둠밈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와 하마시약을 말합니다. 이것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렙이요 탑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림과 툼밈은 알렙 타브의 예수아다.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을 또 커버한다 그랬죠? 30장입니다. 오늘 보라 포션 대자배가 30장 10절에서 끝납니다. 1절에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조각목은 시팀나무, 시팀나무. 그래서 미즈베아 카 케토레트 이 분향할 분향 이 케토레트의 뜻 이 향이란 말은요 네 가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쿠, 테트, 레이쉬, 타. 요 네 글자죠. 근데 쿠프트는 거룩을 말하죠. 그 다음에 테트는 순수한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이 레이쉬는 라카밈, 긍휼을 말하고 타브는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을 통하여 예수와의 성품을 그 다음에 이 향의 어원도 냄새를 말하죠. 이것은 기도를 기도의 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와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재산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자주 바뀌는 그 사람한테 뭐 일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 내용도 모르는 사람은 또 얘기를 쓰면 그런데 우리의 대치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비즈니스 하기가 좋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것을 속대생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죠? 옛날에 있었던 것도 다 주님께서 아셔서 다 그걸 택해야지. 이걸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시죠. 그래서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리니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뭐라고요? 간구하심이라. 이케토레 향을 말하죠. 테힐림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엄청난 진이죠. 그 다음에 사실 이 토라 포션 대자변은요 시크리카란다. 시크리카 처음에 뭡니까 이 등불로 시작해가지고 또 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등불을 켜대 시작했는데 출애굽기 30장 끝부분에 보니까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사라지는데 등불 정리할 때 향도 사르라. 그래서 등불로 시작해서 향으로 끝나게 되니까 이건 시크릿이다. 그 다음에 분향단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아예 성전이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기 성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하마샤가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임재를 우리가 항상 엔조이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있게 될 미래적인 이 성전에 관한 내용을 커버한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율법서에 나오는 대잡에 나오는 모든 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것이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율법서가 변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께서 행하신 그 사역 때문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나무 위에서 행하신 그 사역 때문에 상당 부분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서 20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또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참 힘든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1절에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이렇게 32장이죠.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 사함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지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언약을 말하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하였으니,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 언약을 어긴 내용 때문에 내가 화가 났으니 그래서 분노를 쏟는다 하는 내용 중에 꼭 집어서 한 말씀이 여기에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했어요. 지금 크리스천이티는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로마 카탈시즘이 더럽혀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이것을 개혁했지만은 이것은 개혁에 안 들어갔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건 개혁 못했어요. 여전히 샤바스를 더럽힌 사람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이르길 내가 광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하였느니라. 이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또 에스겔서 20장 24절을 보면은요,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여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제가 왜 지금 한국의 정부, 지금 이 집권 여당이 왜 우상 숭배자들하고 평화를 누리겠다고 회담을 하려고 합니까?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유민주 사회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예수와 섬기는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눈을 뜬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헌법도 바뀌어지고 무슨 연방제 무료 모든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스타일로 넘어가면은 이제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개인 사이도 자유가 없어요. 개인 자유가 없어요. 이번에 왔던 모든 배보다 배꼽이 큰 것처럼 선수는 조금 하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와서 응원한다 뭐 한다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전부 1에서 500, 600명이 왔다면 전부 600명 전체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로 교제하는. 막았어야죠. 그리고 또 뭐 천안함 이 폭탄으로 올해로 추격했던 그 모 인사를 또 막 한다고 하니 왜 이렇게 이 대화의 내용이요? 여러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칭찬을 조심해요. 칭찬. 보면은 대화하다 보면 전부 반복이에요. 청와대도 무슨 대놓하고 먹어서 대놓하고 또 국무총리가 대놓하고 통일부장관이 대놓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왜 상을 같이 합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의 헌법인 도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요, 정말 모든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The judgment of God starts from the house of the Lord.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야훼 하나님을 예수와 하마시아를 섬기는 자유가 위토롭게 되는 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라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의하여 다 더럽혀진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고 비상식입니다. 이번같이 그냥 헌법 자체가 뒤흔들리는
뭐 6.25 사변 때보다도 뭐 더 위태로운 사태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꺼내지 않도록 등불을 켜도록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도록 우리는 주님의 긍휼 락함임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에스겔서 20장 25절에 그렇게 언약을 저버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더럽히고 한 그 자들에게 분을 내신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20장 25절에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고 이게 율법이에요. 토라를 공부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히브리 뿌리 또 토라 한다고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20장 25절은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이에는 락함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하여 믿음과 신뢰, 이 신의를 찾아야 돼. 추러스트.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언약과 율법서의 차이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분향단 한번 보십시다. 이 분향단, 이 분향단은 계시록의 보좌 금제단이죠. 또 향이 가득한 금향단인데 사실 이 분향단과 함께 앞으로 있게 될 에스겔 성전에는 금향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와 하마샤과 같이 dwell, 같이 거하기 때문에 예수와 하마샤께서 청원을 바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 제단 중에 특별히 분별해야 할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라 포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막과 레위계 등의 제사 시스템과 이걸 통해 가지고 분명히 제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제단은 사실상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의 센트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제일 먼저 제단에 와야죠. 제단.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단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 하에서의 제단이 있는 것을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또 아까 히브리서 4장 있고 히브리서 9장 있고 이번에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이 히브리서가 상당한 양을 지금 이 제사 시스템에 관한 것을 올바로 해석을 해주고 있죠. 13장 10절에 우리에게 미스베약이 있으니 미스베약 미스베약 미스베가 아니라 미스베약이라는 히브리 말로 제단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으니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오 문제가 있네요. 이 말기제덱 제단 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레위계 통해 제사 시스템에 의하여 제단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 제단에서 먹고 마셨지. 그런데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단은 그 사람들은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언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시스템에서 Book of the Law 이것의 메인 제단 시스템이 아니라 왕 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하마시아에 의한 말기제덱 제사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서 먹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와께서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시고 밖에서 영문 밖에서 이게 말기제덱 제단입니다. 영문 밖 제단. 그래서 사실상 그래요. 사실상
이 red heifer, 붉은 암소아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역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는 것들 우리가 오늘 찬송의 제사입니다. 금향로의 향을 피우죠. 그래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나누어 주는 것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키제덱 시스템 하에서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상당히 다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태짜배와 이 제사장권의 분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계통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중보자, 그들을 살려내게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얘기를 가바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제사 시스템. 그래서 율법의 율법서에 나오는 제사 시스템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나 에스겔은 믿는 성도들의 생애에 신앙의 초점이 얼마나 이 제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제단은 하늘과 연결되어 향도 올라가고 짐승의 물건 또 올라가고. 그런데 말키제덱은 철저하게 하늘의 영에 속한 것. 아주 스피리추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단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공부하면서 과연 그 제사장이 우리를 육체예법인 지상으로만 커넥션으로 끝날 것인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모든 제사를 하늘 영역으로 이끌어주는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말키제덱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왕도 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엄청난 차이의 영적인 분별을 오늘 이 돌아보신 태짜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단에서 우리를 섬기는 제사장이 하늘의 커넥션인지 아니면 지상의 커넥션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마지막 때 누가 우리의 왕이신,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요.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힘써야만 됩니다. 우리가 언약의 왕실 도란을 찾는다면 더 이상 육체에 부과된 율법서에 토라를 공부한다고 너무 소비하지 마시고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사드레빈의 보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은 철저하게 루아카프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영광의 예수화를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돌아보신 태짜배를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이 옷이 화려한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고 그런데 오직 아론의 자손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에셀과 이타말 이런 특정한 사람들만 주는 옷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단절되고 그 안에 매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사장을 통해 큰 대제사장으로서 말키제덱 대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배일도 없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또 영광의 옷, 예수와의 구원의 옷, 만기체되게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락함임을 감사드리며, 마지막 대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만기체되게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와 아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브레카 야외 베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의 레카 미쿤레카 이사 야외 파나바의 레카 베야삼레카 샤노.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찔이라 하라. 신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드 샬롬.